엑스텐 제품 구매하면 연마제 제거 해줘야 하는 거 알지? 어떻게 닦아내야 하는 거예요? 식용유로 닦거나 끓이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 이거 언제 다 닦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1분 만에 제거하는 법 알려줄게. 연마제는 주로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알칼리 성분으로 쉽게 지울 수 있단다. 베이킹소다, 이 주방세제 1비율로 섞어줘. 섞어 쉽기. 요렇게 되직하게 섞어주는 것이 포인트야. 이제 이 페이스트로 안쪽, 바깥쪽 골고루 닦아주는데 음식이 닿는 면 위주로 먼저 닦은 다음 바깥쪽과 테두리를 닦아줘. 아무래도 넓은 면보다는 틈새 부분에서 많이 묻어나오니 꼼꼼하게 닦아줘야겠지. 우와, 연마제 제거가 되면서 페이스트가 까맣게 변했어요. 마지막으로 세제로 가볍게 설거지해주면 끝! 진짜 간단하네요. 연마제가 잘 닦였는지 한번 볼까? 우와, 깨끗해요. 베이킹소다로 연마제 제거 쉽게 하렴. 할머니 최애구!